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의 신지은입니다. 주말은 잘 쉬셨나요? 자, 12월의 첫 월요일입니다. 2018년 어느덧 딱 마무리를 하는 한 달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번 한 달 여러분들 더 행복하고 알차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자, 현시가 코인360 통해 확인을 해본 암호화폐 시장 혼조세가 짙습니다. 주로 붉은 빛이 많긴 합니다만 오른쪽으로 갈수록 초록불도 많이 켜져 있는 아침인데요. 물론 대장주격인 비트코인과 리플은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인 마켓캡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수치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시장 가치 1,366억 달러 선에서 이어지고 있고요.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53.7%입니다. 상위권 4위까지의 코인들은 모두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1, 2, 3위의 코인들 보시는 것처럼 내림세가 크지는 않습니다. 1% 미만의 약세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4위의 스텔라 2.74% 내린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5위로 순위가 내려앉았지만 현 시각 0.86% 상승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오스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7위와 8위인 라이트코인과 테더는 나란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위와 10위의 비트코인 캐시 SV 그리고 카르다노는 각각 7%, 1%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봐도요. 혼조세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빨간불과 초록불이 번갈아 켜지면서 오늘 시장 개별 종목 이슈별로 움직이는 경향이 조금 강한 것 같습니다. 거래소의 거래량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조정된 거래량으로 살펴본 거래소의 거래 동향, 바이낸스와 OKEX가 1위와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24시간 거래량은 조금 줄어들었네요. 후오비는 거래량을 1% 정도 늘리면서 3위에서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업비트는 순위가 조금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19위로 내려앉았습니다. 24시간 거래량은 14.91% 줄어들었네요. 빗썸에서의 가격 확인해 보시죠. 비트코인은 국제시세와 달리 국내 빗썸장에서는 현재 0.63%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과 이더리움 약간 내리고 있고요. 이오스 그리고 비트코인 SV가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강세로 거래되고 있는 코인들 모네로와 트론, 넴과 이더리움 클래식 제트캐시 등입니다. 빗썸을 살펴보셨고요.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 강세네요. 25,000원 상승한 474만원 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SV가 역시 업비트에서도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와 이더리움, 에이다, 온톨로지가스, 이오스 등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세타 토큰이 상장이 됐네요. 세타 토큰이 상장이 됐다는 소식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들 이제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코인텔레그래프가 잘 정리를 해뒀네요. 그 기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2019년 1분기 비트코인 선물을 런칭한다는 블룸버그의 보고서가 제일 먼저 꼽혔네요. 오하이오주가 미국 최초로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받는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이더리움의 공동창업자 비탈릭 부테리는 블록체인 기술이 모든 산업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라면서 그런 산업의 적용 노력은 시간 낭비라고 말했습니다. 또 IBM과 같은 거대 기술 기업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독점적 성격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그 밖에 미국 SEC가 불법으로 ICO를 홍보했다는 이유로 DJ 칼리드에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고요. 지난 2010년 말 오프라인으로 전환된 사토시 나카모토의 P2P 파운데이션 계정이 활성화돼서 단어 하나를 남기고 브라질 유저 한 명을 친구 리스트에 추가했다고 합니다. 주목할 만한 주요 인사들의 멘트 몇 가지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톰 리의 멘트를 대표로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시간이 있다면 오른다. 3개월, 1년은 안 돼도 2, 3년이면 오른다. 지금이 암호화폐 투자의 골든타임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오하이오주의 재무장관 조시 맨델은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통화 형태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규제
측면을 좀 살펴보시면요. 리히텐슈타인 암호화폐 거래소는 영업 라이센스를 정부로부터 획득했고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의장 제이 클레이튼은 ICO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2019년 1분기까지 암호화폐 규제를 만들 것이라고 장관이 직접 밝히기도 했고요. 자, 적용된 것들을 살펴보시면 제일 컸던 뉴스는 코인베이스의 장외 거래 런칭 소식이었죠. 미국 외환결제 대기업 CLS넷의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 구축 소식도 있었고요. 아부다비 기반의 은행이 처음으로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수쿠크 거래를 완료했다는 소식도 있었네요. 수쿠크는 샤리아 후원 채권이라고 불리는데요. 이슬람 율법을 어기지 않는 투자 수단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바레인에서는 준공공기관 성격을 가진 바레인 금융 아카데미에서 블록체인 아카데미를 개설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아마존에서는 블록체인 연관 서비스를 두 개나 런칭하기도 했습니다. 네, 인수합병과 그리고 파트너십 소식도 활발했는데요. 우선 10개 핀테크 기업들이 블록체인 행위 규범을 만들기 위한 협의체를 만들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나스닥과 바네크가 합작해서 암호화폐 관련 자산 출시를 밝히기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일본 법인과 레이어X가 일본 내 블록체인 기술 활용 증가를 위한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뉴스BTC도 비슷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비트코인 ETF와 나스닥의 선물 출시에 기대를 건 모습입니다. 특히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은 것들이 바로 이 소식인데요. 솔리드엑스와 바네크 옵션 거래소 대표들이 참석한 SEC와의 비공개 회의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아직 여기에 대한 어떤 결과도 발표되지는 않았지만요. 원만하게 잘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을 투자자들이 갖고 있다고 보도를 했네요. 비트코인이스트는 비트코인 가격 침체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2017년보다 61% 증가했다는 소식을 내놨습니다. 작년 총 거래량의 8,700억 달러에서 61% 뛰어넘은 거래량을 기록했다는 그래프가 보이고요. 물론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비하면 약간 떨어진 수치긴 합니다. 마스터카드의 올 3분기 거래량이 4조 4천억 달러에 달했는데 비트코인은 올해 70%의 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마스터카드 결제 능력의 반에 해당하는 거래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마스터카드의 하루 거래량은 120억 달러, 비트코인은 80억 달러 수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스터카드의 거래는 소매에서만 집계가 됐고 비트코인은 선물 거래까지 합한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비교가 아닐 수 있다고 지적하지만 암호화폐 거래가 점점 더 주류로 편입되고 있는 만큼 내년 암호화폐를 이용한 거래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G20 회의가 열렸습니다. G20 회의에서 암호화폐가 논의가 됐습니다. 현지 시간 토요일 G20 주요 정상들은 암호화폐가 자금 세탁과 테러 등에 이용되는 것을 규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내년과 내후년까지 디지털화가 국제 조세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재무부가 비트코인 지갑 주소 두 개를 공개를 하면서 이 계정을 거래하는 사람은 누구나 2차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 자, 이렇게 규제 쪽의 목소리를 높이게 된 데는 인도가 특히 역할이 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신원 확인이나 인도 사법 절차와 관련된 일련의 합의되고 표준화된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12월 1일부로 투자자들을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ICO 규제 도입 예정 소식이 전해졌는데 앞으로 ICO를 계획 중인 사업자들은 일본 금융국에 등록을 해야 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오는 1월에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금융상품 거래소 결제서비스법 개정안 제출안이 제출 예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목할 만한 코인으로 꼽힌 5가지 암호화폐 살펴보도록 할게요. 트론과 라이트코인, 넴,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꼽혔는데요. 트론은 이더리움을 제치고 인기 있는 DApp 플랫폼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라이트코인도 물론 비관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하락이 구매 기회라고 보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넴은 7거래일간 가장 선방한 코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네, 비트코인은 2011년 11월 이후 네, 최악의 11월을 보냈지만 그래도 주목할 만한 코인에 꼽혔고요. 이더리움은 활발한 생태계 조성 소식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이 스위스에서 가장 오래된 바젤 대학의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또 네트워크 사용성 향상을 위한 업그레이드를 위한 노력 계속하고 있다는 네, 분석입니다. 자, 현 시각 암호화폐 가격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여전히 네, 혼조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하락폭이 크진 않고요. 비트코인 4,200달러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한 달 그리고 이번 한 주 어떤 가격 흐름을 보일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가격과 함께 주요 뉴스들 확인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신지은이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